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현재 이 장생포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맞습니다. 아, 진짜요? 안녕하세요. 흥별쌤 최태성의 산업단지 역사탐방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요. 산업단지 역사탐방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으로 말한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 울산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요.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사진 속 그곳은 어딘지 임원택스는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어릴 때 가본 울산 장생포 같은데요. 맞습니다. 자, 이 장생포는요, 방어진과 함께 근대 어업기지였는데요. 고종실록에도 기록된 이 울산포가 바로 이곳 장생포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 장생포는요, 포경, 즉 고래잡이 근거지로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 초 이 장생포항에는요, 12척의 포경선이 있었는데요. 1970년대 중반부터 이 장생포 연근에 이 고래 회유해면이 점점 오염되면서 급기야 1986년부터는요, 이 상업포경이 전면 중지되면서요, 이 포경 어업기지 장생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염포라는 이름으로 부산포, 제포, 현재 이름은 진해가 되겠죠. 자, 이 두 항구와 더불어서 일본에 개항한 3대 항구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요, 의병과 관군의 항쟁이 대단했던 그런 국방조치이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요, 현재 이 장생포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말씀해 주실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여기 있어요. 네. 제가 근무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장생포 맞은편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회사죠. 바로 SK에너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역사가 곧 울산공업센터의 역사인데요. SK이노베이션은 울산공업센터 설립 이후 첫 번째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당시 1962년 대한석유공사로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60년 이상 석유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가두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은 석유에서 섬유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 이 시설을 모두 갖추고 여기에서 이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약 70% 이상이 해외로 수출하는 세계적 석유 화학의 컴플렉스입니다.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요, 올해 2022년은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동해안의 작은 어촌마을이 정말 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변한 지 정확히 60년이 흘렀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의 역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2년 1월 5일이었죠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 그리고 1월 27일 강령 제403호에 의해서 울산을요 특정 공업지구로 결정 공포했습니다. 아, 그리고 2월 3일에 남구 매암동 납도마을에서 울산공업센터 기공식을 거행합니다. 아, 지난번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해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몇 년도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964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서울단지보다 무려 2년 앞서 울산이 국가산업단지는 아니었지만요 공업센터로 지정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 울산이요, 대한민국 최초의 산업단지라고도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울산공업센터 기공식 후 약 한 달 뒤인 1962년 3월 7일에 울산특별건설국이 만들어졌는데요. 1975년 6월 폐지될 때까지 공장용지의 조성, 산업도로의 개설, 공업용수의 확보를 위한 그 댐 건설, 송배수관 설치, 항만축조사업 등 그 기초를 완성하게 되죠. 자, 지금도 여전히 사용 중인 탕화교, 명촌교, 동천교 같은 이 산업도로도요 이때 건설된 겁니다. 자, 이후 1973년 그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정으로요 산업기지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되었고요, 1991년에는요 산업입지 및 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의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울산이 우리나라 공업화의 그 핵심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리적 이점, 이게 가장 큰 요인이었겠죠. 1962년 당시 울산에는요, 종업원 3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장이 42개. 아, 평균 종업원 수도 17.7명이니까 좀 영세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식품 제조업이었던 삼양사를 제외하거든요. 대부분 양조장이라든지 또는 고래를 가공하는 단순 가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산업 기반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요건은 상당히 유리한 편이었죠. 해상과 육상이 그 운송망이 교차하는 거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자재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당시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아주 좋은 입지였던 것입니다. 또 이 대규모 미개발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부지도 아주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었고요. 용수 공급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정유 공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당시에는요, 전 세계에서 단일 공장으로 가장 큰 자동차 공장도 들어서게 됩니다. 아, 중화공업을 상징하는 초선소도 이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 최초 독자 생산에 성공한 자동차, 바로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정답이 뭔가요? 포니 자동차요. 네, 정답입니다. 이 차가 1975년 대한민국 최초 독자 생산에 성공했으니까 황진이님은요 태어나기도 전에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동차를요 아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의 그 3대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을 대표해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희 현대자동차는 이제 1967년 1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될 시점에는 저희가 독자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미국 포드 자동차 영국 법인에 단순 제조하는 그런 어떤 역할 기능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단순 제조 역할을 하다가 저희가 제조 능력이 올라가니까 저희 선대 회장님께서 독자 모델을 직접 개발해야 되겠다. 이제 진행하면서 75년도 미국 대사가 독자 모델을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개발하면은 이제 미국 판매망이 약화가 되니까 미국 대사가 독자 모델 개발을 포기하면은 특혜를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이, 그 말은 우리는 그냥 하청 조립업체로 남아있어 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저희 선대 회장님께서는 국가 자동차의 기본 사명감을 가지고 독자 모델을 어떻게든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절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는 어떤 제품을 다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자동차다. 야, 여기 또 그런 또 역사가 있었네요. 그래서 아이오닉을 포니랑 비슷하게 만든 건가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포니 판매하는 그 시점에 70년 말에는 저희가 이제 독자 모델로 해서는 세계에서 16번째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단순 자동차 제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인류에 대한 진보, 그 가치 하에 로봇, 모빌리티, 자율주행, UM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의 울산은요, 석유화, 자동차, 그리고 정말 또 유명한 산업이 있죠. 바로 조선산업까지. 이 3대 산업이 한국 최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석유화학 산업은 1위고요. 자동차 및 조선업은요,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4대 생산 도시로요, 한국 공업 생산량의 12.4%를 생산하고 있고요, 743억 불을 수출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97년 7월 이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시는요,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에서도요, 전국 광역시도 중 줄곧 선두를 달리고 있죠. 자, 그럼 마지막 3대 산업의 하나인 조선업, 오늘 이 자리에 조선업의 명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